청년부 수련회를 가니까 정말 찬양을 열광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통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다들 청년들은 말씀 시간에 좋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을 뛰고 찬양을 하는데 내심 걱정이 됐어요. 이 말씀 시간에 다 졸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말씀도 한두 시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두세 시간을. 이번에 이제 에스겔을 막 1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찬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았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만지는 아주 노래의 말씀처럼 듣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참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스바의 회개 이후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임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인에게 바치는 듯한 그 이상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제 들어보시기 바래요.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하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원리가 오늘도 여지없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시편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다윗은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을 찬양했어요. 여기서 사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다윗의 그 통일왕국의 통치 초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10여 년간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의 왕이 된 다윗은 그때까지의 삶을 노래의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노래의 말씀으로 자세히 아뢰었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고백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간증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노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여기가 시편도 아닌데 역사서에 50절이나 되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중간쯤에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올 수 없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년이 돼서 지난 날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시점이 끝나고 저도 이 남편이 가고 정말 이런 고백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점 시점마다 이제 이렇게 구원하신 그날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둘 다 두려움을 느끼기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뿐 아니라 다윗도 두려움을 느낄 때는 엉뚱한 판단을 해서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사울과 다윗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알아요. 다윗은 시가 있는데 사울은 시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물론 다윗 역시 자신을 괴롭히는 적에 대해서 노골적인 저주와 자신의 기도에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요 왕이 된 이후에 바세바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데 이 자신이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떠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즉시 다윗을 다루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돌이켰어요. 다윗의 성숙하지 못함과 각종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집집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한 가족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뿐 아니라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과 평생 함께 가면서 시달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 사울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히든 윌 오브 갓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삶이 인내하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도 생을 놓고 싶은 적이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때마다 저에게도 구원하신 그날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로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이 있습니까?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대해 노래의 말씀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참 되었다면 없어요. 여러 번 구원하신 그날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큐티 나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듣기 싫어하고 따르려 하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했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쏘아댔답니다. 그런데 누나가 고등학교인데 누나가 뇌종양으로 쓰러진 이후에 그냥 삶이 변해서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았고 공동체를 의지하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누나를 회복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사라졌는데 이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누나가 회복되니까 금세 세상을 찾았대요. 다시 예전처럼 음란을 가까이 했대요. 고등학생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음란을 가까이 했나 봐요. 정말 이걸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친구들과 어울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데 문학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비판을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니던 아이들도 교회를 다 안 다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아와서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너무나 아내가 고통스러운 희귀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죽어도 좋으니까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7년간이나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란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욱더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뇌종양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는데 그게 나아지니까 금세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시는 선생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 여겼던 사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벌써 구원의 그날을 두 번이나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을 환란에서 이제 건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은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 땅으로 이루어져서요. 그 반석 바위가 최고의 피난처로 표현되는 이제 그 언어인 거예요. 다시 열다섯 광야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전쟁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그냥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때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등 1인칭 어미가 그냥 3절까지 11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다윗은 기가 막힐 정도로 깊은 웅덩이에서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래 같은 나에게 바위 같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다윗이 겪은 광야 생활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오늘 그 10개로 표현되는 그거를 일일이 제가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제일 기억나는 거 나의 반석 마온 황무지에서 십사람들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이 철수하게 하셨어요. 또 사울을 피해 숨었던 장소 중 하나가 들염소 바위에 있었던 엔게디 동굴인데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이 지나온 날을 생각할 때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적들로부터 숨었던 바위, 요새, 망대, 피난처 절대 절명의 순간에 다윗을 보호해 줬던 것들로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아까처럼 정말 나를 안 돌아보시는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면 반석, 요새,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나온 인생을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몸도 맘도 태어나면서부터도 내가 딸로 태어나서 아무도 기뻐하지도 않는 출생이었고 그런 몸도 맘도 약해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모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택하셔서 때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가 되셨는지 정말 이것이 나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강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싸움만 하면 졌어요. 대들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편을 절대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만 하면 가만히 있는 걸 할 말을 몰라서 그런데 몸은 엄마가 또 안 봐줘서 그런지 온 기관이 약해서 뭐 기관지 뭐에 오는 관계 가는 관계 다 걸리고 늘 배 아프고 현기증 나고 영화를 보면 편두통이 나고 짝꼬리 쑤시고 그냥 울렁증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서 많은 날들을 학교에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일생에 가장 건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의사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저렇게 약한 것을 어디에다 쓰겠나. 그런 사람이 아르바이트와 공부로 살았으니 계속되는 입시와 생활고로 겉으로 얼굴은 항상 웃어도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가 살아 있더라고요. 당시 가난했고 건강도 없는데 그렇게 골골하면서 날마다 아프면서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정말 피아노를 쳤어요. 실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어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각자는 다들 나는 건강한데 뭐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저 목사님의 특별한 이야기로 듣고 낙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지만 하도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는 아마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병든 몸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은 베이비로 3월에 결혼해서 12월에 아이를 낳았어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약한 건 마찬가지여서 또 게다가 찬바람만 불면은 그냥 이 어른이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건 아주 그 힘든 거예요. 툭하면 그렇게 편도선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주 분기별 월별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제가 5년 만에 둘째를 또 낳았어요. 생각할수록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이 있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남편이 천국 간 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편도선을 띄러 수술하러 갔어요. 이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편도선을 띄어버리자.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도 별로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또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 6개월만 있다가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편도선염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매달 하는 그 편도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학창시절과 결혼생활을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보냈는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 상황상황마다 죽다를 내가 어떻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말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도 안 돌봐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제가 설교를 쉰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설교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약하니까 별로 다른 것을 즐길 마음이 저는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이 나의 분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실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약하기 때문에 저절로 두둥실 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잘난 척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15광야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은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 때문보다도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나를 위해 건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뿔. 정말 때마다 때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때마다 그런 사건이 저에게 기념할 만한 저의 구원의 노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를 남겨놓고 싶었겠구나. 이때가 죽을 때가 아니고 사울의 그 전쟁이 사울과의 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남편이 간 다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노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외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속속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그렇게 이제 오고 간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그 벨리알의 강들, 그러니까 사단의 강들,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강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정말 그 내가 이렇게 막 죽고 싶은 거는 항상 내 속에 떳떳이 못한 게 있을 때 죽고 싶어요. 모든 것들은 내가 암이 와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많아서 두려운 것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 한 것을 기억해보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사정을 자세히 고백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지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사망의 줄이 얽고 창수가 난 것처럼 두렵게 하십니까? 수억의 별들 우주 속에서 내 모습 제대로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망의 물결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르짖을 때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 귀머거리기 때문에 환난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린다고 말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구원인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찬양하고 찬송받으실 대상은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된 모든 기도는 찬양을 통해 관통되며 이러한 정말 아뢰므로 이런 분위기는 실제적인 회개와 기도와 간구와 중보의 배경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나오는 외침이 바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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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fying 예.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찬양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그 22장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이때에 이 찬양이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21장에 리스바가 그렇게 회개를 한 이후에 이 노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찬양을 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람 간에는 찬양이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도의 최고 형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이노 목사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을 찾아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데 하지만 젖을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고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젖이 아니라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에서 얻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번 문제가 올 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때 큐티 뭐 정말 전 죽지 않고 살려고 큐티를 했는데 남편이 간 이후에도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큐티 모임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참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지나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예요. 존재 자체입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제게 모임을 인도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 감사했고 늘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았어요.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이 와서 선물 보내고 뭐 해도 와서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눈을 딱 봐야지 그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선물만 보내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블레셋이고 내부의 적은 사울 가이였지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까 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술 내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찬송은 국어사전에 보면 찬성하여 칭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성하여 칭찬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뭘 달라고 하면서 아유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아유 뭐 당신이 주긴 뭘 주겠어? 당신 수전나 아니야?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줘. 그러면 주겠어요. 주려다가도 안 주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여 칭찬하면서 그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원수를 인하여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찬송하고 칭찬하면서 기도하시나요? 뭔가를 얻어낼래도 찬송하고 칭찬하면서 얻어내야지. 당신은 굳은 데서 모으는 자를 내가 모으는 자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찬성하면서 칭찬하십시오. 예,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진노의 응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진노의 응답을 찬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원리에서 진노의 응답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 8절부터 15절까지가 응답인데요.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시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진노로 왔어요. 심판의 진노로 응답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세력, 교만, 자아, 자기 의가 내 속에 있건 남의 속에 있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분들 요동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요동하는 응답이 오는 게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내 속에 자아가 진노에서 요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흔들리고 교만이 흔들리고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진노의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15절까지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해야 어둑캄캄한 것과 비교되는 이렇게 밝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밝음을 몰라요. 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에 지체치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흑암 곳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화살을 쏘아서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로 파하셔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이 이제 진노의 심판이에요. 내 속이나 집안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자꾸 분열이 되고 생각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진노로 흩으실 때
이렇게 좀 잠잠히 당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환난 속에서 기도드릴 때 이렇게 오늘 뭐라고요? 응답으로 진노를 퍼부시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는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뭐 영원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먼저 심판이 있고 나서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때문에 이 심판을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이 원수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원수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이 제가 좀 병원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 속에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부도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또 감옥에 가고 아이들이 일저지르고 또 이제 암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땅이 진동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응답으로 내 속에, 내 원수 속에 사단이 물러가려고 지금 진동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온 사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암이 걸리셨는데 저한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냥 이렇게 다 해석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 언제 자기가 갈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처럼 마지막에 정말 꾀하고 말씀 잘 전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저를 세워놓고 정식으로 자기가 절을 좀 하시겠다고. 아까 그래서 제가 절 받았어요. 암 걸리셨는데 절하셨어요. 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이거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진노로 임한, 예,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말씀으로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린 다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진노의 사건은 암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소하게 일상생활에서 또 오는 거죠. 어린이 큐티 어큐의 교사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이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매일 때리고 욕을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막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를 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이게 죽을 만한 일이에요. 저는 사춘기인 5학년 큰아들과 시간을 잘못 지키는 둘째 아들에게 칭찬의 말보다는 상처가 되는 말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며 화를 풀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자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분노하는 저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힘든 아이들을 잘 인내하라고. 그러면 하나는 이 마음도 주님이 정말 그 만져주실 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 제 자신에게 절망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적용은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때 잠시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사건은 이렇게 아이들 얘기부터, 암서부터, 직장서부터 정말 가지걱정 그 진노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이 오려고 일어난 선행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구원으로 잘 인도되도록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셨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흔드실 뿐 아니라 그 외에는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하여서 지금 달려오셨어요. 우리의 전쟁도 앞뜨거부터 시작을 해요. 원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서
지금 이제 사정을 알았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서 막 알았어요. 이제 6절에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올바르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원수에게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응답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럴 때에 1절서부터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으면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율법주의 밑에 있는 나의 가식과 허영과 이런 모든 이 정욕의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으로 구원이 임하면 내 속에 이 허영과 이 모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보내서 나의 빚의 물, 미움의 물, 흙탕 가운데 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해 아래서 수고한 땅의 일이 모두 헛되대요. 위에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면서 나보다 힘센 원수, 강한 원수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내가 끊지 못하는 강한 원수가 뭡니까? 돈 많은 재벌과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 너무 재밌어요. 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경마를 해서 1억을 땄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한번 1억을 따면 이건 너무 강한 원수예요. 내 옆에는 스펙과 돈으로 그냥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강한 원수, 힘센 원수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아둔하고 고집세고 두려워서 한번 자빠지면 캐스트다운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버둥거리다가 그러면서도 그 양은 새끼는 또 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센 원수가 옆에 있는데 나보다 강했기 때문인데 너무 힘드니까 19절에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재앙의 날에 되신 거예요.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척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심각한 사람은요 고난에 집중하느라고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양이 자기 그거 앞에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장례식 결혼식 가보면 당사자들 또 부모들이 간증하는 것이 발이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부모들이 나와서 그렇게 앞으로 결혼하는 어저께 아들 보고 정말 이 자리를 불어서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우리 굉장히 가슴이 뜨지. 그 당신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각자 다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자기들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다, 지금 내가 복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부모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보니까 다 숙연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부부 목장에 가면 이 선배 부부들이 다 자기 죄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노래의 말씀으로 구원이 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냥 너무나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자기 죄를 보니까 이렇게 세계 선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단한 훈련 받고 거기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디를 갖다 놔도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전적으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손을 내미셨어요. 진노로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바람의 날개로 광채로 우레소리로 도우셨어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나보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어요. 진노를 일생 동안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이 넓어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진노가 사랑인 줄을 깨달았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동원하셔서 도우셨습니까? 우레소리입니까? 광채입니까? 바람의 날개입니까?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아니면 진노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이거 나눠보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만 기억하게 되면 내 속에 천한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기억을 굉장히 품위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에 속한 기억은 지나고 보면 다 연민과 슬픔과 이제 분노가 주를 이루어요. 노인들은 다 과거만 생각합니다. 과거 중에서도 슬픈 것만 생각합니다. 섭섭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를 다 기억합니다. 내가 너 낳을 때 네 애비가 안 왔다. 평생에 그거 기억합니다. 예. 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이 없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동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예. 제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도 신혼여행 때부터 기억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했던 얘기를 맨날 털어놓고 갑니다. 나 그것이 남편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섭섭함으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객관화하고 승화시켜서 아무리 제가 옛날 얘기를 적용해도 모두가 웃고 기뻐하는 노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껏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 제가 나쁜 기억으로 갖고 있다면, 내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말하기 싫은 수치와 상처가 되어서 절대 얘기 못할 것입니다. 아마 옛날을 미워하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동정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목에 힘을 주는 등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딱 보였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속사로 보지 마시고 구속사로 봐주세요. 예, 세속사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걸 지금 안 들려도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상처입니까? 감사입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면 수치를 자유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훈련받으면 이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자유의지로 습관화가 되는 것이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오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합니다. 오늘도 노래의 말씀으로 이걸 오픈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픔들을 노래의 아픔으로, 노래의 말씀으로 자세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목장에서 하다, 결혼식에 하다, 장례식에서 하다, 전부 다 장례식에서 남편이 갔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런 간증들이 쏘잖아. 결혼식마다 간증이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 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길에 우리들 교회 벽면에 크게 쓰여졌던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제 50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어느 날 문득 다가왔던 생소했던 그 문구,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렇게 매일 아침 같은 문구를 보면서 아주 작은 희망과 용기와 의지의 불씨를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며 원망과 상처를 씻어갈 점 또다시 다가온 문구, 상처가 별이 되어 어쩌면 그렇게도 제게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상책이 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지, 글의 힘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이토록 힘이 되어 주는지 새삼 놀랍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비록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제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받은 위로와 평온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처받은 그 누군가도 저처럼 우리들 교회의 벽면에 문구를 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의지를 되살리는 위로와 평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달리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글로 남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노래의 말씀으로 한 줄의 글귀가 나갔는데도 사람들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다른 종교라는데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우리들 교회 교인들보다 적용을 더 잘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노래의 말씀이고 저의 노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노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 시편 18편의 원형이 된 사무엘하 22장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밖에 찬양할 분이 없다는 것이.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날마다 구원의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는 공식이 날마다 똑같지만은 얼마나 이 구원의 공식을 찾아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을 붙들고 있어도 공식이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그러므로 이게 공부가 아니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심판으로 임하시고 심판으로 인해 내 속의 것이 다 드러나고 진노가 임하고 미워하는 자 원수가 없어지니 오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의 결론이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가 성경 모두가 똑같고 에스겔, 모세, 지금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모두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말씀으로 환난 날에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진노가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응답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천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지나온 날이 구원의 여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노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생각할 때 제가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가? 나는 유부로도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때마다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호흡으로 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여 칭찬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노래의 말씀으로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을 정말 지나고 보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기는가? 진노가 임했습니까? 오늘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진노가 임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나니까 내 물미기 쪽은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의가 막느며 얼마나 이기려고 앉아있고 나는 그런 나의 죄를 몰랐습니다. 진노가 오니까 제 물미기초가 다 드러났습니다. 보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며 날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내 옆에 너무나 강한 원수가 많아서 내 힘으로 무찌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발을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조건 저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잘 보듬어가며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약재료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기념하지 기념하면서 상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노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는 저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